안녕하십니까. 지풍천 중학교 교장 김영일입니다. 본교는 기숙형 중학교로서 24시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. 그렇고 학생들이 이 우리 학교 환경이 신설학교고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해서 건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그 깨끗한 데 대해서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숙사는 호텔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1실당 2명 아니면 3명이 기거를 합니다. 1실당 또 화장실 욕실이 두 개씩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발코니도 설치되어 있고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그러한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지풍천 중학교의 정교회장 문원배입니다. 지풍천 중학교의 장점은 첫째, 먼 거리를 통학하지 않아 시간이 많아 여유롭습니다. 둘째, 다양한 특기 적성을 통해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기숙사 생활을 통해 기본 예절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. 네, 지풍천 중학교 남자 기숙사 담당 정태영입니다. 네, 1층에는 공동시설이 있고요. 공동시설 및 사감실이 있고요. 2, 3, 4층은 학생들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럼요. 1층에 체력 단련실이 있고요. 애들이 이제 방과 후 기숙사로 돌아와서 면학할 수 있는 면학실이 있고요.